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부터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둔이라. 오늘 본문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끔찍한 죽음을 맛보심으로 이 땅에 오신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고 장사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당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십자가형을 당한 죄인은 극도의 고통을 느끼며 며칠이 지나 죽임을 당하는 것과 이례적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이 안식일과 겹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 시신을 밤새 매달아 놓는 것을 허용할 수 없는 일이기에 특별히 부탁한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율법의 규정을 따라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앙의 이중성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율법의 규정을 붙들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종교적인 형식주의는 신앙의 본질 자체를 변질시킵니다. 노련한 유장술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향한 열심뿐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과 안식일은 유대인의 시간의 개념상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그날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유대인의 요구대로 십자가에 있는 사람들을 신속히 죽이기 위해 그들의 다리를 꺾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생명이 떠난 상태였기에 다리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역시 구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육체의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기에 그의 죽음은 로마인이나 유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처럼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십시오.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가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구원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미 우리 주님은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도전은 우리를 죄로 흔들 수는 있지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꺾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 하루도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38절에서 42절은 예수님의 제자로 나서길 두려워했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후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남들의 눈을 의식하며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역시 34kg가 되는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장사를 지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38절에 아리마데를 소개한 것처럼 그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두려워 숨어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는 확신한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나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따르는 분명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하루 세상 앞에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감추기보다 당당하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뿐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